안녕하세요. 미소가 예쁜 해민궁입니다. 네, 선생님, 요번에 그 삼지풀이 홍수매기 그 영상이죠? 아프니까 이해해 줄게. 네, 2차적으로 다시 접수를 받는데요. 이제 그 전에 영상 보시면 어떻게 푼다라고 올려드렸어요. 어떤 식으로 풀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, 이제 2차 요 접수하시는 분들 또 모르시는 분도 또 있잖아요. 홍수매기라면 1년에 나쁜 수 드는 거를 풀고 가자. 1년에 드는 어떤 살들을 풀고 가자의 의미예요. 그래서 내가 사고 쏟아들 수도 있고, 뭐 어떤 역마로 인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나쁜 수. 역마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역마로 인해서 내가 자꾸 밀려나는 수도 같이 들어있거든요. 그런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자꾸 아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여러 가지.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자꾸 막히는 수. 다 들어갑니다. 다. 근데 왜 인간은 지나고 나서야 할까요?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지? 그래서 열변을 토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한참 지나고 와. 선생님 진짜 그때 그랬네요. 저도 그랬어요.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난 괜찮아 하고 저렇게 아픕니다 여러분. 아팠죠? 아팠죠. 네.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적으로 건강만 해도 다 되는데 홍수에 그런 수도 들어있어요. 삼재팔란에는 당연히 더 들어있겠죠. 그러니까 삼재풀이 하시고 홍수매기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홍수가 나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수 풀어내는 겁니다. 정말 금액 많이 안 들어요. 정말 뭐 많이 안 받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기회 놓치시면 개인적으로 푸셔야 돼요. 이게 그 개인성이 들어. 그쵸? 많이 비싸집니다. 이게 단체상을 차리고 개인으로 차려지지만 개인으로 하시려면 다 차려야 되잖아요. 아예 나 혼자 할 때는 그쵸, 이제 그쵸. 그 모든 비용을 다 해야 내가 되죠. 감당하는 거.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라도 풀어보자라는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돈 솔직히 술한번안 드셔도 분명히 풀수 있는 금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꼭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새해에 나쁜 수만 풀어도 정말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어요. 쓰레기 집에만 치워도 집이 깨끗하잖아요. 그렇죠. 똑같아요. 나의 어떤 나쁜 운기만 빼내도 빈자리들이 많아서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홍수매기 잘 풀어내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홍수매기의 대수대병도 해드리거든요. 그 대수대병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?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수야. 물론 정해져 있는 어떤 명이 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내가 사고로 인해서 갈수 있는 어떤 수가 들어있다. 그럼 대수대병이나 여러 가지를 풀어서 그 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 풀어서 정말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홍수매기, 삼재풀이 이거는 매년 하시면 좋겠고요. 더욱이나 22년도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 내년에 23년도에 오는 운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. 꼭 푸시고 문자로 접수 받겠습니다. 전화번호 나가는 전화번호로 제발 문자로 주세요. 제가 일일이 전화를 받아서 해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문자로 주시면 정확하게 설명 문자로 보내드립니다. 그러니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. 2023년에 삼재를 꼭 풀어야 되는 띠나 나이가 있을까요? 2023년도에 삼재를 꼭 풀어야 된다. 네. 일단 지금 삼재이신 분들은 해주시는 게 좋죠. 일단 제일 먼저 올해가 신자진에서 원숭이랑 쥐랑 용띠가 문분 삼재에 들어가잖아요. 네. 제일 중요한 건 쥐띠 되시는 분들하고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은 삼재를 풀어서 가시는 게참 좋아요. 용띠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시는 분들을 굳이 꼽자 하면 네.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하고 쥐띠 되시는 분들은 삼재를 좀 풀고 묵은삼재 때도 작년과 같이 이민년에 안 좋았던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시지 않게끔 조금은 풀어서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삼재 중에서도 복삼재이신 분들도 있고 진짜 악삼재이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쵸. 이 악삼재인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일까요? 악삼재이신 분들은 뭐 나이대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많아요. 너무 그래요? 많고, 각각 가지고 있는 사주 지간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, 전체적으로 보면 쥐띠이신 분들이 좀 누군가와 찢어지고,
뭐 하는 일에서 손을 놓고 그리고 연결고리가 되는 것들이 자꾸 끊어져 나가라 하는 영국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마음에서 오는 병이다 하신 말씀도 있으시긴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 생활 기반이 잘 닦이지가 않고 힘들다 하는 수전이 가장 가감게 들어오실 거예요. 잠깐이라도 좀 빛을 보신다라는 거, 잠깐이라도 좀 편하게 가신다는 게 없어요. 항상 고민이고 하나 넘기면 또 하나 힘든 게 또 들어오고 그 하나 또 넘기면 또 아픈 수전 또 들어오고 이런 기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시기 때문에 GT 되시는 분들은 삼재를 좀 풀어 꼭 풀고 단돌이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원숭이띠, 용띠, GT 이 세 띠가 삼재인데 이 분들 중에서 특히 뭐 이런 현상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꼭 삼재를 풀어야 한다. 약간 이런 분들의 현상도 있을까요? 네, 제일 먼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몸 수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 조금 소리가 좀 요란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삼재를 좀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전에 만나셨던 분들, 그러니까 내 친구나 지인이나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시고 계신다면 전조 증상이 벌써 조금 이미 겪고 계시긴 하실 거지만 지금 이 삼재를 좀 풀고 단돌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.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되시면 나가는 삼재쯤 되실 때 되면 아, 올 한 해 잘 보냈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삼재 선생님께 삼재풀이를 하고 싶어요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소소한 금전은 들어가게 됐고요. 네.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뭐 속옷이나 약간의 필요한 몸에 붙어 있는 무언가 조그마한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. 손톱, 발톱, 머리카락, 그리고 사주,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집에서 소소하게 한 분 한 분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각자 집마다 가족마다 이렇게 상을 다 봐드리고 일일이 그 집에 올 한해 들어가 오는 애군들 이런 것들 다 빌어드리면서 새로운 공수가 또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전해드리고 부적이 필요한 집에는 또 부적을 또 전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. 삼재이기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.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고 내가 삼재라서 힘들 거다, 삼재라서 뭐 무언가 다 막혀간다, 사람은 생각의 차이지만 이겨낼 수 있고 분명히 그 부분도 그 산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나 그런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. 현명하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서 안 좋은 기운들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이번에 삼재 얘기인데요. 삼재. 아, 힘들어. 무서워. 삼재는 무서운 거야. 삼재풀이 했어요. 22년 들어올 때 했어요. 근데 삼재 힘들었어요. 선생님 또 해야 돼요. 그럼 삼재는 그 3년 동안 겪는 게 삼재야. 그래서 3년을 계속 풀어야 돼. 들어오는 삼재, 눌 삼재, 나가는 삼재, 이 삼재를 그 해마다 풀어내야지 돼. 근데 그 삼재풀이 한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었다. 당연히 힘들지. 근데 삼재 풀이를 함으로써 더 힘들 걸 조금은 덜 힘들게 넘어가는 게 그 정도인 거야. 안 하면은 진짜 더 힘들고 우리가 이제 손님들을 많이 보잖아요. 삼재 때문에 사고 납니다. 그래도 삼재 풀이 해도 사고는 나는데 크게 다칠 거 그래도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저거 될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차는 정말 폐차가 되는데 사람 하나도 안 다치고 이런 걸 많이 봐. 그래서 삼재 풀이가 그렇게 중요해. 사람이 좋은 운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게 문제가 아니야. 나쁜 일이 안 생겨야지 돼. 엊그저께 뭐 주식이 뭐 대박이 났어. 근데 삼재 때문에 오늘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3년 5년 누워있어. 그럼 뭐 그지 대박 난 거 뭔 소용 있어.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이 삼재 때는 첫째는 돈으로도 치고 나가지만 또 건강으로 치는 사람이 많거든. 그래서 일단 삼재 풀이를 잘 해놔야지 다치고 아프고 뭐 비명 행사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막아갈 수가 있지. 그래서 삼재는 3년을 계속 풀어야지 돼. 들어오는 삼재, 눌 삼재, 나가는 삼재. 3년을 풀어야 되는 거야. 악삼재가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. 그치. 악삼재가 안 좋은 게, 쥐띠 가지신 분들, 그것도 이제 나이 따라 또 틀려. 쥐띠도 다 완전 악삼재가 아니고, 그 중에서도 또 나이 따라 악삼재가 드는 사람이 있고, 그래도 조금
편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.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운하고 같이 뭉쳐졌을 때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뭉쳐지면 그게 배가 되잖아. 그치? 이제 이사를 만약에 잘못 갔는데 삼재야. 이사를 잘못 갔어. 산소 뭐 잘못 건드려서. 그게 한꺼번에 다 터지면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죽는 거야. 이제 여기에 안 좋은 기운이 얼마만큼 더 보태지면 이게 더 큰일이 생겨나는 거고. 근데도 그 삼재라 해도 그 나이가 조금 편안한 나이가 있어. 그럼 그 사람들은 삼재라 해도 편안하게 그냥 큰 탈 없이 또 흘러가는 또 그게 있고. 그리고 뭐 또 정말로 열심히 공들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삼재바람 아무래도 덜 타고. 근데 그런 게 있지. 근데 이런 신을 믿든 안 믿든 조상을 믿든 안 믿든 삼재만큼은 그거는 옛날부터 이게 다 내려온 거야.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게 왜 내려오겠어. 삼재 때 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. 그래서 이 종교를 떠나서 삼재풀이는 꼭 하는 게 좋아요. 어느 누구든. 선생님도 삼재 단체 신도분들 이렇게 하시죠? 그렇지. 단체로 해지. 어떤 분들은 또 욕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 말고 자기 식구들 것만 딱 해서 1년 홍수매기 삼재매기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.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네 식구 것만 열심히 그날 빌어달라고 이제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. 그리고 또 거의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동짓날 안 그럼 정월 대보름날 이래서 삼재풀이를 이제 해지 신도들은 다 하지. 그러니까 삼재 안 드는 사람도 1년 동안 무사무탈 해달라고 이제 행수매기 하고 이러지. 그래서 그래 하면은 아무래도 크게 다칠 거 조금 놀래고 넘어가고 그런 게 많아요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예.